위기의 태형 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에 찬성하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발 채무가 드러날 경우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PF 시장과 회사채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형 건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워크아웃 찬성표를 던져 태형 건설의 워크아웃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 609곳 가운데 압도적인 숫자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형그룹이 SBS와 TY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계획을 밝히고 금융당국이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반대할 명분이 적었다는 평가입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3개월간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하게 되고 채권 행사도 유예됩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태형건설 우발 채무 규모가 대규모로 나올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추가 담보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TF 사업장 중에 정리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들은 살려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태형건설 워크아웃 진행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보증 없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곳이 많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한 공적 보증 강화로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도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속됐던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와 태형건설 사태로 중소건설사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자금난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